로우님! 네? 식사하러 안 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 오늘 간호처 단식 하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얼마 전에 2019년 SBS에서 끼니의 반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뜨거워졌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2013년에 먼저 SBS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다뤘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2013년도에 나왔던 간헐적 단식에 관련된 SBS 스페셜 끼니의 반란 1과 이번에 나왔던 2를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SBS 간헐적 단식 끼니의 반란 1에서 제가 좋았던 점은 총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회가 그동안 너무 먹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회였어요. 꼭 하루 세 끼를 다 먹어야 되고 그 사이사이에 또 간식도 영양도 계속 채워줘야 더 건강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돌을 던지면서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식습관에 의문점을 던져준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원리로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더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과학적 설명을 해줬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인슐린의 존재에 대해서 짚어줬다는 점에서 되게 저는 좋았어요. 인슐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자극이 됐을 때 건강상에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도 그게 메인이기도 하죠. 거기에 더해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고 하는 IGF-1 그리고 장수 유전자라고 하는 시루투인 등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되게 분석을 많이 해준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음식의 질에 대해서 조금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간 안에는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문구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무 음식이나 드시고는 건강이 실제로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언제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1일1식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1일1식을 마치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갔을 때 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환상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1일1식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2013년도 간헐적 단식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많은 박사님들이 1일1식 자체가 영양소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사량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1일1식을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퀘스천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에는 어땠을까요? 제가 2019년 이 끼니의 반란 2.0을 보면서 좋았던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많이 확산이 돼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건강이 증진되고 호전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거기에 나와있던 많은 사례자분들이 자기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체중 감량과 건강을 이뤄왔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건강전도사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유튜버 러브에코님도 출연하신 모습이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아 이렇게 건강 관련해서 우리나라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헐적 단식 중에서도 생체 리듬에 관련된 내용이 좋았어요.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되게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설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체 리듬이란 해가 뜨고 지는 지구의 일주기와 생체의 일주기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가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저녁에는 수면을 위해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식생활과 식습관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그동안 지구에 적응해 오면서 거기에 맞는 식습관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많은 시청자분들께 되게 와닿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끼니의 반란 2.0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다양한 식단과 식사들이 저칼로리 다이어트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아침형 저녁형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FMD 식단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그런 식단이 기존의 샐러드나 저칼로리 식단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계란, 고구마, 닭가슴살, 우리가 기존의 다이어트라고 하면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식사죠. 하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그리고 키토제닉 식단을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로 키토제닉 다이어트 했다면 그 간헐적 단식에서의 결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희망적이었던 부분은 케톤체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좋은 것으로 조명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희망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약간 실험 설계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 아침형 단식과 저녁형 간헐적 단식의 실험 설계에 있어서 저녁형 간헐적 단식에서 너무 밤 늦게까지 식사를 하게 만드는 실험 설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녁형 단식이라고 하면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먹고 그 아침까지 안 먹는 그런 거를 이제 저녁형 단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너무 좀 극단적으로 아주 밤 늦게 막 11시까지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실험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저녁 먹는 거와 아침 점심 먹는 거에 비교를 했으면 좀 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FMD 식단과 이제 물단식에 대한 실험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식단 구성과 짜임새 있는 실험 구성을 했지만 그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신체의 차이 그리고 저칼로리 식단을 유지하시던 분의 물단식이 기존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던 분의 물단식보다 훨씬 힘들 거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물단식이었는데 이 물단식 자체를 엄청나게 안 좋고 힘든 거 그리고 FMD 다이어트가 아 단식을 하면서도 되게 건강하면서 좋은 거 이런 식으로 너무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 식단의 기본 베이스를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가져갔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많이 보완이 되는 그런 끼니의 반란 SBS 다큐멘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끼니의 반란에서는 굶으면 안 된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에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진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폭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나 1일 1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2019년 끼니의 반란 2.0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건강의 증진을 이루어왔던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라든지 저처럼 크리에이터 생활하고 계시는 러브에코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그분들의 체험기를 전해줬다는 점에서 되게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생체 리듬 주기에 대한 부분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요. 다만 실험 설계나 권장 식단이 저칼로리 식단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간헐적 단식이 잘 이루어지려면 뭐다?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지금 기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공중파 방송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간헐적 단식을 넘어 키토제닉 다이어트까지 이제 같이 다뤄지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SBS에서 다뤄졌던 간헐적 단식 내용을 앞으로는 조금 더 제가 더 깊게 다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림으로써 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